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성경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성경과 하나님에 대해서, 또 우리 인생과 영혼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아보려고 합니다. 저희들에게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올바로 알게 해주시고, 너무나 소중한 우리 각자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남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나 듣는 모든 사람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전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네, 처음 뵙겠습니다. 아, 먼저 성경 한 구절을 찾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시편 90장을 찾겠습니다. 시편 90장 869페이지입니다. 10절 그리고 12절 두 구절인데요. 아, 10절하고 12절 두 구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픈 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12절입니다.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네, 거기까지입니다. 이번 집회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하나님의 이름과 또 교회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아무래도 오늘 처음 참석하신 분들께서는 주변에 어떤 분들의 좀 요청과 강권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아, 분명히 그 이유는 요청하신 분이 먼저 그 유익을 경험을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잠언 21장 28절에도 거짓 증인은 폐망하려니와 확실한 증인의 말은 힘이 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내가 유익을 경험했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전해줄 수 있고, 아마 이번 일주일 동안에요 마음을 열고 다 참석을 해보신다면은 분명히 그 유익을 동일하게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다 들으시면 아, 나라도 권했겠다 이런 생각이 아마 드시게 될 건데, 사실 저희들이 이렇게 집회를 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가 집회를 하는 이유는 앞으로 기독교인이 되십시오, 뭐 그런 얘기 드리려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우리 교회 나오십시오, 뭐 그런 얘기 드리려는 것도 아닙니다. 기독교인 만들어서 뭐 하겠어요, 그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거는 이번 집회를 통해서 인생의 문제를 풀으셔야 되는 분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번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방금 읽었던 구절을 좀 다시 보면요, 10절을 제가 읽었는데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 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자, 우리의 연수, 인생 연수가 보통은 70년 내지 80년을 삽니다. 물론 건강한 사람은 그 이상 사는 분들도 계시죠. 그런데 그 이전에 죽는 사람도 분명히 많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한 70-80 정도를 살다가 누구든지 죽음을 건너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이라 그랬는데, 나이를 먹어가면서 생기는 것은 사실 인생을 정리하고 보면 70-80년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결과적으로 요약하자면은 한 두 가지 정도로 요약이 되는데, 첫 번째는 수고하는, 영어 성경에 labor라고 되어 있죠. 고생하고 수고하는 첫 경험이 있고, 두 번째 경험은 슬픔인데, 주로 인생은 고생하는 것하고 죄짓는 경험으로 얼룩져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거 두 가지 빼면 사실 별로 남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신속히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We fly away. 통 빠르게 지나가는 거예요. 아마 연세가 좀 드신 분들은 공감하실 텐데요. 자,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제가 재미있는 영상을 하나 봤는데요. 이걸 먼저 하나 보여드리고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만들었죠. 어디쯤 날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다 날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저도 생각을 해보면 금방 학창 시절이었던 것 같은데 정말 빠르게 지나갑니다. 그런데 그 12절에 자,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자, 우리가 좀 지혜로워지고 싶은데 뭘 해보라 그러냐면요, 우리의 날을 한번 계수해보라는 거예요. 우리 계산을 많이 하죠. 살아가면서 돈 계산만 할 게 아니라 이런 거 계산도 좀 해봐야 됩니다. 자, 우리의 인생에 70이요 강건하면 80인데요 자, 70년 내지는 80년을 산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70년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365일을 곱하면 얼마가 나올까요? 제가 계산해봤는데요, 25,550일 정도가 나옵니다. 아, 정도가 아니죠. 네. 달수로 바꾸면요, 이게 데이고, 달수로 바꾸면 840달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날수 찍고 인생 산다 그러면 하루에 태어나서 저만 하나씩 찍으면요, 25,000개 정도 찍으면 죽음을 건너가는 겁니다. 자, 80년이라고 계산을 해볼까요? 그러면 29,200일이 나와요. 달수로 고치면 960달이 나옵니다. 두꺼운 책을 가정을 했을 때 한 달 지났을 때 한 페이지씩 넘길 수 있겠죠. 쭉쭉 넘깁니다. 한 960페이지 내지는 840페이지를 넘기면 다 넘어가게 돼 있어요. 우리 달력 한 장 한 장 옛날 달력은 이렇게 찢었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인생이 긴 것 같아 보이지만은 100년도 못 되는 인생을 우리가 사는데요. 이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사람이라면은 누구든지 생각을 해야 되고 해결을 해야지만 되는 아주 중요하고 절대적인 문제라는 것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람의 인생이라는 걸 제가 좀 만들어 볼게요. 자, 보이십니까? 자, 우리는 이렇게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태어난 사람은 전부 다 이렇게 되잖아요. 결국에는 무덤으로 가게 돼 있는데 이런 유명한 말이 있죠.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정복자가 누군지 아세요? 뭐 알렉산더라는 사람도 있고 뭐 나폴레옹이라는 사람도 있겠죠. 프랑스 사람은 나폴레옹이라고 하겠네요. 가장 위대한 정복자가 누구냐면 바로 죽음입니다. 한 번도 죽음이랑 싸워서 이긴 사람이 없는 거예요. 죽음은 어느 곳에도 가고 모든 사람을 이겨왔거든요. 분명히 나에게도 언젠가는 그 죽음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인생에서 가장 확실한 것은 죽음밖에 없다. 이런 말도 있어요. 한 사람이 태어났을 때 그가 오래 살지 짧게 살지 부자가 될지 가난하게 살지는 모르지만은 분명한 건 반드시 죽는다는 점입니다. 자,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무덤으로 돌아가는데 도대체 인생이라는 것이 도대체 뭐냐? 태어나고 죽는 사이에 도대체 내가 뭐하러 왔을까? 생각해 보셨어요? 부지런히 삽니다. 내가 도대체 뭘 얻으러 왔을까요? 이 문제를 우리가 풀어야 되는데, 자, 인생이 도대체 무엇이냐? 자,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을 해봤는데요. 자, 시간이
감에 따라서 인간은 여러 가지를 겪고 살아갑니다.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죠.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가 어디서 와서 도대체 어디로 가느냐, 이 문제를 풀고 살아야 됩니다. 자, 사람이 도대체 뭐냐, 이런 질문 많이 하잖아요. 사람이 뭘까요? 자, 우리가 지금 사람입니다. 근데 사람이 뭔지를 잘 몰라요. 그렇죠? 근데 내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만 정확히 안다면 내가 왜 여기에 존재하는지도 알 수 있게끔 되는 거예요. 중요한 네 가지 질문을 생각해 봤는데, 과연 나는 누구인가? 이 문제를 이번에 반드시 풀어야 됩니다. 우리가 다른 생각하려고 모인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성경을 배우려고 모인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가치가 있습니다. 나는 과연 어디서 왔으며, 왜 나는 여기 존재하며, 나는 어디로 가는가? 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인간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자, 생각이라는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자, 이거 보신 적 있으시죠? 이게 제목이 뭘까요? 예. 네, The Thinker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자, 근데 뭘 생각하는 것 같으셔요? 자, 오늘 저녁에 뭘 먹을까? 그런 심오한 주제는 아니었을 거예요. 그죠? 자, 이 작품을 만든 사람이 어구스티 로딩인데, 이 로딩의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작품이요, 사실은 그 단독 작품이 아니라 이 전체 작품의 이 사이에 보이시죠? 예. 네, 사이 일부에 들어가 있는 건데요. 자, 확대해 보면, 자, 무엇인가를 고민하는데 도대체 고민하고 있는 배경이 뭔지를 생각해 보니까, 자, 이게 바로 전체적인 주제가 바로 지옥의 문입니다. 자, 프랑스 이 오르세 미술관에 지금 소장이 돼 있는데요. 자, 무엇을 고민하고 있을까요? 죽음이라는 것을 건너가기 전에 과연 인생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죽음을 건너갔을 때 천국과 지옥이라는 것이 정말로 있을까? 내세라는 것이 있을까? 자, 우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반드시 해봐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 중요한 질문을 우리가 이번에 해결을 해야 되는데요. 자, 이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는 사실 세상의 공부를 많이 한다고 해결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지금까지 공부를 많이 하셨잖아요. 그리고 수학이나 과학 같은, 물론 위대한 학문이지만은 수학이나 과학도 결국 물질계를 연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생에 답을 주지는 못하는 거예요.
노벨상을 탄 사람 책을 읽고 인생 문제 풀었다는 얘기 없잖아요. 나름대로 종교도 가져보지만 그 종교가 인생의 문제를 풀어주지는 못합니다. 그럼 과연 누가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냐면은, 만약에 천지를 정말로 만드시고 나와 여러분들을 만드신 분이 정말로 계시다면은 이 문제는 사실 아주 쉽게 풀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장에도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모든 지식의 근본, 기초가 된다는 말씀이 있어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를 만드신 분이 정말 계시느냐? 인간으로서 가장 핵심적으로, 다른 건 모르더라도 가장 핵심적으로 알아야 되는 가장 근본적인 지식이 뭘까요? 바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지식입니다. 우리가 여기 모인 이유는 여러 종교 중에 하나 배워보자고 모이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나를 만드신 분이 계시냐? 내가 죽음 이후에 정말 가야 되는 곳이 진짜로 있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뭐 죽음은 끝이, 정말 그렇게 생각하셔요? 내가 그렇게 믿고 싶어도 내가 믿고 싶은 것이지, 성경은 죽음 이후의 세계가 분명히 있다고 선언을 합니다. 마음대로 살더라도 성경을 넘어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 생각을 해볼 건데요, 방금 나왔던 구절을 한번 인용을 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을 찾아볼까요? 성경 누가복음, 신약성경 115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부터 아까 영상에서 인용됐던 말씀인데요, 제가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또 비유로 저희에게 일러 가라사대,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너무 잘 된 거예요, 농사가. 이 당시에는 특별한 어떤 물건을 만들거나 하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농사 잘 되면 부자거든요. 너무너무 농사가 잘 돼가지고 쌓아놓을 곳이 없는 겁니다. 고민하다가 이렇게 하기로 했어요.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곳간을, 내 창고를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그 스스로에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20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자, 이 사람이 우리 생각에는 지혜롭게 행했잖아요. 농사가 잘 됐으니까 창고를 더 크게 짓고 쌓아두겠다, 지혜롭게 행했는데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자, 왜 어리석은 자라 그랬을까요? 이게 세상적인 지식이나 지혜가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자기 영혼과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 지식이 없기 때문에 어리석은 자라고 한 거예요. 그 사람은 어리석었기 때문에 자기 육신을 위해서는 준비를 잘했지만은 영혼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은 거예요. 죽음이 건너간 이후에 정말 성경대로 하나님이 계시고 심판이라는 것이 정말로 있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은, 그때 내가 아무 준비도 되지 않았다는 걸 그렇게 깨달으면 크게 당황하게 될 겁니다. 예전에 이런 좀 이야기가 있는데요, 어리석은 광대가 있었답니다. 어떤 나라에 너무 어리석어가지고요, 이 왕이 이 광대에게 좀 이렇게 그 재밌는 일을 해보라고 하고 막 바보같이 행하니까 너무너무 재밌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광대들은 바보 행동을 하잖아요, 일부러. 근데 왕이요, 너무 어리석으니까 자기 지팡이를 이제 선물로 준 겁니다. 재밌어서 선물로 주면서요, 혹시 너보다 더 어리석은 사람을 만나면 이 지팡이를 선물로 줘라. 광대가 받아가지고 갔습니다. 여러 날이 지났는데 이 왕이 병이 걸려서 죽게 된 거예요. 자, 그 소문을 듣고 이 광대가 와서 왕에게 인사를 하러 왔습니다.
왕이시 어떻게 된 일이십니까? 아, 내가 큰 병이 걸려서 이제 조만간 먼 곳으로 여행을 떠날 것 같다. 죽을 것 같다는 뜻입니다. 그 이야기를 광대가 듣고, 아, 먼 곳으로 여행을 떠나시면 준비는 다 되셨습니까? 어떻게 준비하셨습니까? 여행 갈 때 준비하잖아요. 근데 왕이 그 얘기를 듣고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했다는 걸 안 거예요. 사실 아무것도 준비할 수가 없었다. 광대가 뭐라 그랬을까요? 드디어 이 지팡이의 주인을 찾았습니다. 우리가 하루 이틀 여행을 가더라도 준비하는 것이 당연한데, 우리가 어떤 분이 숨이 멎으면 없어졌다는 표현 잘 안 하잖아요. 그죠? 돌아가셨다. 어디로 갔을까요? 소천하셨다. 어디론가 다시 돌아가셨다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있던 곳으로 돌아간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나름대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여러 문제가 있어요. 뭐 자식 문제도 있고, 뭐 직장 문제도 있고, 가족 문제도 있겠죠. 그런데 죽음이라는 것을 딱 건너가면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은 더 이상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던 그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로 내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저는 전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가끔씩 병원으로 이렇게 상담을 하러 다니는데요. 진짜 죽음이 얼마 안 남은 분들을 가끔씩 봐요. 그분과 대화하는 속에 하나 깨달아진 것이 있는데, 그분이 고백하는 것이 나는 더 이상 내 생명을 조금 더 연장시키는 데는 별로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어차피 자기가 죽을 건 알아요. 어차피 자기 몸은 거의 망가졌기 때문에 아무리 운이 좋아도 어차피 조금 더 살고 조금 덜 살고 뿐이라는 걸 아니까 나는 거기엔 별로 관심이 없다. 내가 정말 관심 있는 것은 하나님이 정말 계시냐, 그리고 죽음 이후의 세계가 있느냐, 있으면 나는 어디로 갈 것이냐, 그게 궁금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비록 그 사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왜일까요? 우리도 반드시 그때가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지금 8시 정도 됐는데요. 한번 가정을 해보죠. 오늘 12시가 우리 모두의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무리한 가정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반드시 그날은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안 돌아가실 분이 없으시잖아요. 오늘 12시가 우리의 마지막이라고 한다면은 지금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한 4시간 남았으니까 영화 두 편 딱 보고 갈까요? 그런 분 안 계실 거예요.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요? 내 영혼의 문제입니다. 과연 그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믿고 성경을 통해서 죽음으로써 자기 믿음을 고백했던 많은 사람들 이야기가 과연 진짜일까? 성경이 2886개 언어로 번역이 됐습니다. 성경이 거짓말이라고 얘기하려면요, 전 세계에 있는 성경책을 다 부인하고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내가 똑똑할까요? 성경이 똑똑할까요? 어떤 분이 야, 성경 거짓말이라고 하도 얘기를 하길래 제가 여쭤봤어요.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하셨는지 여쭤봤는데, 보세요. 이제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좀 책을 집필하신 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자, 책을 한 권 쓰는 일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혹시 대학원을 나오신 분 계시면 논문 써보셨죠? 별로 안 되는데, 100페이지도 안 되는데 굉장히 고생을 합니다. 저도 되게 고생했거든요. 근데 제가 쓴 논문을 몇 명이 읽어줬을까요? 내가 하나님보다 똑똑하고 성경보다 똑똑하려면 내가 쓴 책이 전 세계 2800개 언어로 번역이 되어야 됩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읽는 책이 말하기를 죽음 이후의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자, 조금 더 생각을 해볼 건데, 자, 이런 누구신지 아시죠? 스티브 잡스입니다. 잡스. 자, 2005년도에 스탠포드 대학에서 이분이 강의를 하셨는데 이런 뜻이죠. 자, 이분이 췌장암으로 돌아가셨잖아요. 50대 젊은 나이로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돌아가셨을 때 췌장암으로 돌아가셨는데 그 전에 몇 년 전에 이 암이 발견이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강의를 갔습니다. 그리고 한 말인데, 내가 곧 죽을 것을 내가 금방 곧 죽을 것을 아는 것은
너무나 좋은 도구가 됐다는 거예요. 뭘 하는데 도구가 됐냐면, 당장 내가 무엇을 결정해야 될 때, 인생 가운데 내가 이걸 할 거냐 말 거냐, 그걸 선택할 때 나는 곧 죽을 수 있다, 그 생각을 했기 때문에 내 선택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곧 죽는다 이런 생각은 인생의 결단을 내릴 때마다 가장 중요한 도구가 됐다고 합니다. 자, 알래스카 아시죠? 알래스카가 1867년도까지는 소련 땅이었는데 그때 미국으로 넘어갔죠. 캐나다 위쪽에 있는 땅인데 그 당시만 해도 아무 가치가 없는 땅이라고 여겨졌기 때문에 헐값으로 넘겼거든요. 그런데 수십 년 후에, 불과 수십 년 후에 이 알래스카의 클론다이크라는 곳에서 뭐가 발견됐을까요? 네, 엄청난 금이 발견이 된 겁니다. 이 소문이 나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이 다 떠났어요. 금광을 캐러. 이게 실제 사진입니다. 이게 실제 금이에요. 잠이 좀 깨시죠? 네. 이게 박물관에 있는 사진을 그대로 찍은 건데요. 클론다이크 내셔널 히스토리컬 파크가 미국 시애틀에 실제로 있는데, 자, 그곳에서 전시된 금인데요. 자, 이곳입니다. 좀 잘 보이시죠? 좀 어두운 것 같은데. 자, 시애틀이 그래서 그 당시에 이렇게 부흥을 했다는 거예요. 시애틀이라는 도시가 언제 주로 발달을 했냐면, 이 알래스카 클론다이크로 가는데 여기서 거의 출발을 했거든요. 그때 발전을 많이 했는데. 자,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자, 그곳에 금을 캐러 갔던 사람들의 이야기인데요. 한 오두막을 발견했는데, 그 오두막에 들어갔더니 많은 금하고 사람들의 시체가 발견이 된 거예요. 너무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그 옆에 하나 쪽지가 발견됐는데 그 쪽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는 금이 너무 많다는 것을 기뻐한 나머지 계절이 바뀌는 줄도 몰랐다. 식량이 떨어지는 줄도 몰랐다. 금을 모으는데 여념이 없어서 눈보라가 치는지도 몰랐다. 자, 우리는 이런 사람을 보고 뭐라 그럽니까? 누가복음 12장에 어리석은 자요. 그런데 이 사람만 어리석은 것이 아닙니다. 정말 준비하셨습니까? 100%의 확률이 있는 예정된 일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은 지혜입니다. 전도서 3장을 찾아볼까요? 전도서 3장. 1절, 2절입니다. 오늘 찬양을 잘 불러주셨는데 이 말씀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찬양이었죠? 같이 읽어볼까요?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네. 천하의 범사가 모든 일에는 기한이라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 중에 영원한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죠? 모든 것이 기한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기한이 있다는 것은, 생각해 보십시오. 기한이 있다는 것은 분명히 목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영국을 내가 한 달 동안 방문했다. 돌아갈 날이 가까우고 있죠? 분명히 목적이 있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온 사람은 없습니다. 맞죠? 내가 3박 4일 동안 어디를 가든, 한 달 동안 외국을 나가든, 미국을 가든, 영국을 가든 기한이 있으면 목적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7, 80년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이 강당에서 모든 물건들은 존재 목적이 있어요. 그렇죠? 제가 강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강대상을 위로 높여놨죠? 문이 있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다못해 물건들도 목적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내 자신이에요. 그런데 하물며 내가 목적이 없겠습니까? 분명히 있습니다. 자, 인간의 근본적인 질문들을 정리해봤는데 첫 번째, 과연 창조주 하나님은 계시느냐? 우리가 이 문제를 풀어야 인생을 어떻게 살 수 있을지를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하는 사람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하고 사는 모습이 다릅니다. 이 문제를 풀어야 내가 나머지 인생을 어떻게 살지를 결정할 수 있어요. 그렇죠? 내가 이번 일주일 동안 연구해보고 안 계시다 그러면 마음대로 살아가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것만큼 심각한 문제는 없는 거예요. 두 번째, 인간 역사의 시작과 끝은 과연 어떻게 되는 것이냐?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 것이냐?
창세기 1장 1절은 in the beginning으로 시작하고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는 내가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분명히 성경은 시작과 끝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이란 도대체 무엇이며 영혼은 존재하는 것이냐, 죽음 이후의 세계는 과연 있느냐, 이런 문제들이 인간의 아주 근본적이고 반드시 해결해야 하고 살아야만 하는 그런 문제잖아요. 그리고 도대체 성경이란 도대체 무엇이냐, 왜 성경을 우리가 배워야 된다고 이야기하느냐, 그리고 성경의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도대체 예수가 누구길래 그를 믿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느냐, 그가 누구길래 그를 중심으로 해서 인류의 역사를 기원전과 기원후로 나누는 것이냐, 그죠? BC와 AD로 나누잖아요. 도대체 그가 누구냐.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도대체 거듭남이라는 것이 무엇이며 천국이 있다면 사람이 어떻게 천국을 갈 수 있는 것이냐. 그리고 인생의 궁극적 목적은 뭐냐. 내가 뭘 얻으러 왔느냐. 제가 일곱 가지의 질문을 정리했는데, 자, 이 일곱 가지의 답을 정말 얻을 수 있다면 정말 행복한 사람이 됩니다. 인생의 방랑자가 아니라 여행자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일곱 가지의 정답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배우는 시간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해 보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성경을 철저하게 우리가 연구해서 사실로서 분명히 확인이 되면은 성경 앞에서 내 인생의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그 시간에 우리의 영원한 운명도 그때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에 이 답이 있다면 우리가 성경 배우는 시간에 우리의 운명이 결정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질문인데요, 창조주 하나님은 정말 계실까? 자,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사람 속에 영혼과 만물과 성경을 주셨는데요, 여기 히브리서 11장을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같이 읽어볼까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장 핵심적인 지식이 하나님 계신 것을 반드시 알아야 할지니라. 사람이 100년도 못 되는 인생 살면서 반드시 알아야 하는 지식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는 믿음이 확실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다른 것보다도 나를 만드신 분이 계시느냐, 하나님 계신 것이 정말 태양이 존재하는 것보다도 더 확실하고 내가 존재하는 그것보다도 더 확실할 때, 그럴 때 인생의 문제가 풀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신다 그랬죠. 자,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보상을 해주셔요. 무슨 보상을 해주시느냐,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도다.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이 아니에요. 조금만 찾으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금 이따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건데, 그래서 이번 일주일 동안 인생의 문제가 이런 문제들이 풀리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도대체 사람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고 죽음을 건너갈 때 자기의 죄를 무조건 다 용서받고 천국을 갈 믿음이 딱 생기고 영원한 운명이 해결된다면은 그것보다 좋은 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인생에서 가장 놀라운 발견은 창조주가 계시다, 그 발견입니다. 시편 14장을 찾아볼까요? 시편 14장
14장 1절 같이 읽어볼까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예. 자, 세상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책 하면 성경입니다. 자, 어떤 책이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주느냐를 따질 때 두 가지 조건을 말하는데요. 한 가지는 얼마나 많이 팔렸느냐. 두 번째는 얼마나 많은 언어로 번역이 됐느냐. 성경은 2015년 통계로 2,886개 언어로 번역이 되었고 전 세계 나라가 261개니까요. 전 세계 나라 개수의 10배 정도 언어로 번역이 된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매년 약 7억 권이 팔리는 책입니다. 별로 놀라시지 않는데 내가 쓴 책 몇 권 팔릴까요? 네. 참고로 제가 쓴 책 아무도 안 사갔습니다. 딱 10개 찍었는데 나눠드리니까 끝나더라고요. 재판 안 발행했는데 솔직히요 이 제가 아주 친밀하게 잘 아는 목사님 계신데 그분이 인도 선교를 가셨어요. 자, 인도 지역으로 선교를 가셨는데 인도도 이렇게 주가 있거든요. 미국처럼 주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마니푸르라는 주가 있습니다. 마니푸르라는 주에 가서 깡떼 부족이라는 아주 소수 부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원이요 만 명도 안 됩니다. 몇천 명밖에 안 되는데 놀라운 건 그 몇천 명밖에 안 되는 그 사람들만 사용하는 언어가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이나 인도 같은 나라들은 소수 부족이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만 명도 안 되는 그 부족의 언어로 기록된 성경이 있는 거예요. 그걸 이제 선물로 받아가지고 오셨더라고요. 내가 쓴 책을 인도 마니푸르에 있는 깡떼 부족이 봐주지 않습니다. 이거는 뭔가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전 세계에 꽉 찬 책이고 언어학자들과 역사학자들은 말하죠. 당신이 어디를 여행하든 간에 성경이 없는 나라를 여행하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 아마존 밀림에 있는 원시 부족을 가도 그들의 말로 기록된 성경책이 있습니다. 말이 있는 부족은 있고 글이 없는 부족이 있거든요. 말은 있는데 글이 없는 부족이 있습니다. 그런 부족을 제외하면 거의 번역될 수 있는 모든 언어로 다 번역된 책이 말하기를 뭐라 말했을까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단정적으로 말하기를 하나님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어리석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어리석다라는 건 뭘까요? 뭔가 이치를 모른다. 마땅히 알아야 될 것을 알지 못한다. 무식하다. 뭐 이런 뜻이죠. 근데 사람들에게 물어봐서 왜 하나님 안 계시냐, 왜 신이 없냐라고 물어보면요. 거의 두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뭘까요? 많은 얘기를 해요. 뭐 이래서 하나님 없고 저래서 하나님 없고 많이 얘기하는데 결론적으로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 가장 단순한 이유인데 안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 여쭙죠. 안 보임은 없어요. 우리 공기가 없으면 몇 년 만에 돌아가실까요? 잘 모르시겠어요? 네. 실험해 보시면 안 됩니다. 눈에 안 보이는 것도 얼마든지 있거든요. 그죠? 제가 이걸 찾아봤는데, 자, 과학자들이 밝혀낸 바로 이해하면요. 눈에 보이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보다 3배 이상으로 많습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 있기 때문에 보이는 경우가 많아요. 자, 우리 눈이 얼마나 불확실한지를 제가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자, 여기 동그라미, 주황색 동그라미가 두 개가 보이시죠? 어떤 동그라미가 더 커 보이십니까? 똑같아 보이셔요? 네. 자, 사실 똑같은 크기인데 오른쪽이 분명히 크게 보입니다. 똑같이 보인다. 내일 병원을 예약하셔야 됩니다. 눈이 좋은 게 아니라 이상이 있는 거죠. 자, 나무토막같이 보이는데 몇 개일까요? 오른쪽 보니까 3개고 왼쪽 보니까 4개죠. 사람의 눈은 진짜 불확실한데 여기 보면은 중간에 흰색에 검은 점이 막 어른어른하죠. 왔다 갔다 합니다. 분명히 고정되어 있는 건데 좀 뺑글뺑글 돌아가는 것 같이 보이죠. 이거 제가 좋아하는 그림인데 자, 세상에 이런 계단이 있을까요? 분명히 올라갔죠. 분명히 올라갔는데 계속 올라갔는데 제자리예요. 이런 계단은 실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눈으로 그림으로 그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우리 눈이 생각보다는 정밀하지 않다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시죠. 재밌는 그림인데 많이 심각하신 것 같아서 좀 제가 재밌는 영상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굉장히 심각하시네요. 예, 물론 심각한 주제는 맞는데 예, 여기 제가 그 공룡 모형이 하나 있는데요. 한번 어떤 모습인지 이 공룡이 움직인다고 생각하시는 분 아무도 안 계시네요. 안 움직인다고 생각하시는 분 네. 포기하신 분도 계신 것 같은데 보십시오. 자, 움직이는 게 아니죠? 신기하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 눈이 생각보다 많이 불완전하고 눈만 불완전한 게 아니라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생각하기에 아, 하나님 없다라고 결론을 내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얼마나 많이 연구해보고 하나님 없다는 결론을 내셨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우리의 지식과 배경은 불완전한 게 상당히 많아요. 자, 내가 생각한 것이 다 옳았습니까? 살아가면서 그렇지 않거든요. 저도 이제 수학을 좀 오래 연구 공부를 했는데요. 참 인간은요. 어려운 수학 문제 하나도 못 풀어내는 게 인간입니다. 정말 어려운 문제가 많아요. 그리고 얇은 종이 한 장만 눈앞에 딱 갖다 대잖아요. 앞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어떤 분이 이제 하나님 없다 이제 그러시길래 얼마나 많은 책을 읽어보셨냐고 여쭤봤는데 그 제가 영국에서는 안 알아봤는데요. 제가 있는 한국에서는 가장 큰 그 서점 혹시 아세요? 교보문고라는 그 이게 있는데요. 건물 하나가 다 서점이거든요. 책이 몇 권인지 봤더니 220만 권 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2.2 밀리언이죠. 근데 이 220만 권 중에서 몇 권의 책 정도 읽어보셨냐고 여쭤봤어요. 여쭙겠습니다. 교보문고의 220만 권 책 중에 그러면 영국분은 영국에 있는 모든 발행된 책 중에 몇 권 읽어보셨습니까? 내가 만약에 2만 권 읽어봤다. 그런 분 계셔요? 2만 권을 읽으려면 아까 보셨죠? 1초에 한 권씩 읽으셔야 돼요. 태어나면서부터 책을 읽기 시작해가지고 돌아가시기 전날까지 책을 딱 한 권, 하루에 한 권씩 읽으면 2만 5천 권 정도 읽을 수 있어요. 2만 권을 읽었다고 쳤을 때 사실 1% 읽으신 겁니다. 근데 지금도 새로운 책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인간이 현재 탐사한 육지는 많이 이제 거의 개척이 됐잖아요. 아직도 인간의 손이 닿지 않은 그런 아마존 밀림도 있기는 한데 특히 해저 바다 있죠. 심해 바다에 제가 살고 있는 그 한국에 그 여수가 있거든요. 전라남도에 여수에서 바다 박람회가 있었어요. 바다 엑스포가 있었는데 거기서 제가 본 자료 중에서요 인간이 탐사한 인간이 가서 확인해 본 바다가 몇 퍼센트쯤 될 것 같으셔요? 심해 바다 중에 확인된 바다가요 0.0001%입니다 내가 모르고 있는 그 수많은 지식 중에 하나님 계시다는 지식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부족한 불완전한 눈을 가지고 눈에 안 보인다고 없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가? 사실 그 이유는 따로 있는 거예요. 여기 시편 14장 1절을 아까 읽었는데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 없다고 하는 그 주된 이유는 사실 따로 있는 거예요. 뭐죠? 부패했고 가증한 악을 행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 없다고 하는 주된 이유는 본인이 열심히 연구해서 하나님 없는 것이 아니고 사실 없기를 바라는 마음이에요. 다시 말해 지적인 이유가 아니라
도덕적이고 철학적인 이유라는 뜻입니다. 제가 무신론자들의 이야기를 몇 개 좀 모아봤는데요. 자, 무신론자의 고백입니다. 자, 무신론자는 제가 한국말로 읽어드릴게요. 자, 무신론자는 신의 존재에 대해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들이 왜 진화론을 따르는가? 그 이유를 찾아보려면 그 미국의 그 조지 월드라는 노벨 의학상을 받은 분인데요. 이분의 말을 들어볼 필요가 있다. 그는 진화의 증거가 없다고 밝히면서도 자기는 진화를 믿는다고 고백을 합니다. 자, 그 이유가 뭘까요? 자, 그 사람이 했던 말을 그대로 옮겼습니다. 자, 생명체의 시작에 대해서는 단 두 가지 방안밖에 없다. 첫 번째는 크리에이션이고 두 번째는 에볼루션이다. 그러니까 자연 발생 아니면 창조, 제3의 길은 있을 수 없죠. 누군가 만들었거나 진화되었거나 둘 중 하나인데, 그런데 100년 전에 이미 진화란 자연 발생이라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 이미 판명이 났습니다. 자연 발생 설을 처음 주장한 사람이 아리스토텔레스인데, 들어보셨죠? 근데 그 당시의 과학적 지식은요, 먼지에서 구더기가 생겨난다는 게 그 당시 지식이었어요. 그때 생겨난 게 자연 발생설입니다. 사실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는 절대로 뭔가 생겨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개인적인 이유 또는 철학적인 이유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불가능한 것을 믿기 원한다. 그게 그의 고백입니다. 사실 알아보고 판단해보고 따져보고 지적인 이유를 따져봐서 없는 것이 아니라 없기를 바라는 거예요. 잘 아시죠? 리처드 도킨스입니다. 그가 영국의 버스에다가 광고를 냈는데 이런 얘기죠. There's probably no God. 아마도 신은 없을 것이다. 이유가 밑에 나와있죠? 신은 없다고 하는 이유가 과학적으로 따져보고 연구해봤더니 없더라가 아니라 Now stop worrying and enjoy your life. 이제 근심을 그치고 인생을 즐겨라. 사실 내 인생에 개입하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없다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는 사상을 머릿속에 집어넣어놓고 담대하게 마음대로 인생을 살아갑니다. 아시는 분이죠? 누굴까요? 프리드리 니체입니다. 신은 죽었다. God is dead. 하나님 말씀하시겠죠? 니체 is dead. 니체, 넌 이제 죽었다. 니체가 말하기를 양심의 가책입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것은 마치 개가 돌을 무는 것 같이 어리석은 일이다. 니체는 양심의 가책 느끼지 말라는 것을 자주 주장했거든요. 하나님이 양심의 가책을 왜 주셨을 것 같습니까? 인간이 인간다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양심을 주신 거예요. 만약에 전 인류에게 양심을 하나님이 안 주셨다고 가정을 해볼까요?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남에게 피해를 주고 몰래 남의 걸 훔치고 남에게 해악을 줘도 아무 양심의 가책이 없습니다. 뒤죽박죽이 될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을 책임적인 존재로 만드신 겁니다. 놀라운 건 짐승에겐 양심이 없어요. 그런데 그 양심을 이겨버린 겁니다. 양심의 가책 받지 마라. 왜? 마음대로 살라는 거죠. 개가 돌을 꽉 물면은 뭐 나오는 게 있어요? 자기 이빨만 아플 뿐이잖아요. 양심의 가책 느끼지 말라는 겁니다. 영국의 유명한 낭만파 시인 바이런 아시죠? 36살에 죽었는데 말라리아로. 그 사람도 이 기독교와 신을 아주 강하게 부정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여자들과 문란한 삶을 살다가 죽은 걸로 유명해요. 하나님은 없다. 이유는 없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성경책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제가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로마서 1장을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 로마서 1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 버려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네.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본인이 싫어해서 안 믿어지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은 알 수 있는 것을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다 집어넣으신 거예요. 거기 1장 찾으셨는데요. 1장 19절입니다. 1장 19절.
19절과 20절 두 구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핑계될 수 없습니다. 분명히 보여 알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을 찾으라고 사람의 영혼에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마음을 집어넣는 거예요. 프랑스의 실존주의 철학자 사르트르 아시죠? 그 사람도 무신론자고 신을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글에 보면 어렸을 때 성경을 배울 수 있는 집회에 참석할 기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이 올라왔지만 강제로 무마시키고 거절한 이후에는 그 마음이 다시 안 올라왔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 뒤에 18절이죠. 그 앞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느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자기 생각과 자기의 옳지 못한 생각으로 진리를 막는 거예요. 사람은 영혼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영혼의 욕구가 올라오는 거예요. 사람은 수많은 사람들의 죽음을 보면서도 자기는 안 죽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어리석은 거예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냐? 올라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실 수 있지 않냐? 올라오거든요. 강제로 무마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을 마음속에 넣어두셨다고 돼 있어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마음도 안 주시고 하나님을 찾으라 말이 안 되잖아요. 곰을 데려다가 미적분학을 가르치는 건 불가능합니다. 왜 그럴까요? 알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사람은 데려다가 가르칠 수 있습니다. 왜?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알만한 것을 사람 속에 넣어두시고 하나님 찾고 죽음 건너갈 때는 핑계 되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없던 시절에도 성경이 없는 시대에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굉장히 많았어요. 제가 이따 보여드릴 건데 성경이 없더라도 사람 속에 하나님 알 수 있는 첫 번째가 바로 영혼이고 두 번째가 만물입니다. 크리에이션. 그래서 죽음 건너간 뒤에 아 저는 하나님 계신지는 몰랐습니다 하면 하나님 뭐라 그러실까요? 핑계대지 말라고 하십니다. 너는 거짓말하고 있다. 자, 그래서 이 악인은 시편 10장에 악인은 그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치 아니하신다 하며 그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하나님이 없다라는 그 사상 속에 자기를 집어넣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죽음 직전에 가보면 자기가 어리석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저희가 중간에 좀 쉬는 시간을 드리고 하려고 하는데요. 뒷부분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혹시 좀 피곤하신 분들은 좀 이렇게 잠을 깨시고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깐 10분 정도 쉬었다가 이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자, 시작해 볼까요? 이게 같이 할 때 해야지 하지 이거 혼자 못해요. 집에 가서 혼자 하지 마시고 실제로 요즘 사람 현대인들은 앉아있는 시간이 많아가지고요 척추 건강이 많이 안 좋다 그러던데 시간 될 때마다 조금씩 해보시면 좋습니다. 이거 하시려고 매일 오시는 분도 계셔요. 자, 아까 로마서 1장을 좀 찾았는데요 히브리서 9장을 좀 로마서 1장에는 좀 줄을 껴놓으시고요 한 번 좀 더 찾겠습니다. 몇 번 찾을 거니까 줄을 껴놓으시고요.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네, 같이 읽을까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네, 했습니다. 자, 무신론자 악인은 하나님이 안 보고 계실 거라고 착각하고 심판이라는 것도 없고 자기를 받아줄 지옥도 없고 하나님도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생을 살아갑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분명하죠? 모든 사람에게 죽음이라는 걸 정해놓으신 것처럼. 근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악인들은 죽음 이후에 심판 같은 건 없다라고 주장하고 성경은 죽음 뒤에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 맞을까요? 내가 맞을까? 성경이 맞을까? 만약에 자기 편한 대로 그냥 죄를 고집하고 마음대로 살려면 성경이 거짓이라는 증거를 분명히 잡아내고 마음대로 살아야 되는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사실인지 그렇지 않은지 생각해보는 시간은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로마서 1장을 다시 돌아와 보겠습니다. 자, 아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성경을 구체적으로 배우지 않아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설명을 드렸는데 첫 번째는 바로 영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만드신 만물인데 자 로마서 1장 19절 아까 읽었던 구절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사람에게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마음속에 두셨다고 되어 있는데요. 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제가 성경을 찾아놨는데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자, 성경은 말하기를 사람은 크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이 있죠? 영과 혼과 몸이 있어요. 자, 그리고 그 다음 구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강림하실 때가 있다 그랬죠. 성경은 하나님이 언젠가 다시 오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에 비춰볼 때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마지막 시대며 성경의 예언들이 성취되는 것을 눈으로 보고 믿는 시대예요. 사실 가장 믿기 쉬운 시대를 살고 있는 게 우리입니다. 여기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죠? God of Peace. 자, 평강하고 편안한 거는 약간 달라요. 편안한 건 있을지라도 편안하면은 육신은 좀 고통이 없죠? 그럴지라도 마음에 평안한 것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번에 이 평안이라는 것을 반드시 얻어야 돼요. 성경에 조금 익숙하신 분들은 거의 모든 서신서 처음에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이런 구절이 반복되는데 은혜와 평강은 연결돼 있어요. 은혜라는 것을 사람이 받지 않으면은 마음에 평강이라는 것이 오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번 기회에 이 은혜와 평강을 다 얻어야 돼요. 근데 이 은혜와 평강은 내가 뭘 한다고 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라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잘 듣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자, 또 다른 구절에 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마태복음 10장 28절인데 지옥 얘기가 나왔죠? 이 구절은 지옥이 진짜 있다는 뜻입니다. 성경에서 지옥을 가장 많이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이며 절대로 그곳에 가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지옥은 몸만 가는 게 아니라 몸과 영혼입니다. 분명한 건 몸과 영혼이 각각 따로 있는 거예요. 몸만 있다. 영혼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 주장에 반대되는 말씀이죠. 분명히 몸과 영혼이 같이 갑니다. 자, 사람의 이 구성을 살펴보면 사람에겐 영혼이 있고 몸이 있는데 뭐 영혼, 몸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기도 하고 영혼, 몸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기도 하는데요. 기능이 약간씩 다르죠. 자, 몸의 역할은 식욕, 성욕, 명예욕, 물질 세계를 인식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혼의 작용은 지, 정, 의죠. 예쁜 꽃을 보면 아 꽃이구나. 아름답다. 감동을 받으면 감정이죠. 아, 저런 꽃 내가 나중에 집에 갖다 놔야 되겠다. 의지가 발동합니다. 그게 혼의 작용이에요. 정신세계를 좌우하고 있죠. 자, 그다음 영의 활동이 중요한데 영의 활동은 종교심. 사람은 뭔가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너무너무 신기하게. 그리고 양심이라는 것이 있고 영원성과 무한성을 인식합니다.
제가 아까 수학을 전공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수학을 얘기하면서 공부하면서 너무너무 신기한 게 이거였어요. 보십시오.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중에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눈에 보이는 것 중에. 그죠?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 중에 영원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유한한 인간이 유한한 세계에 살면서 무한을 논하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무한이라는 걸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습니다, 인간은. 그런데 마음속에 무한을 그려볼 수 있어요. 수학적으로 무한 개념을 인정 안 하면 지금 있는 수학의 거의 대부분을 증명을 못합니다. 근데 무한이라는 개념이 이해가 돼요. 이해되는 게 너무 신기합니다. 그죠? 나는 무한한 세계를 가보지 않았는데 충분히 수학적으로도 증명이 돼요. 그리고 인간은 완전하지 않죠? 불완전합니다. 불완전한 인간이 완전한 세계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너무 놀랍죠? 별로 안 놀라신 표정인데 생각해보면 되게 놀라운 겁니다. 자, 그리고 릴리전, 이게 인간에게는 종교심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자, 영의 활동이 크게 세 가지인데, 자, 사람에게 영혼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느냐? 사람에게는 종교심이라는 것이 있어요. 자, 쉽게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도 바울사도가 2000년 전에 아테네 사람들, 지금의 그리스죠, 아테네 사람들을 모아놓고 설교할 때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성이 많도다. 아테네 사람들만 종교성 있는 게 아니에요.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 아테네에 뭐가 있죠? 파르테논 신전이 있죠. 수많은 신들, 제우스 신, 포세이돈 신, 무슨 신, 바커스 신, 그죠? 다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뭔가 있기를 생각하니까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신을. 그런데요, 인간은, 제가 예전에 그 어떤 할아버님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뭔가 종교심이라는 것이 발동이 되는데 평상시에는 잘 모르다가 위기 상황이 오면은 이 종교심이 딱 발동을 하는 거예요. 여기 영국에 계시니까 비행기는 다 타보셨죠? 그죠? 근데 비행기가 딱 떴을 때 비행기가 추락할 수도 있다는 생각 간혹 해보십니까? 가능성이 0%는 아니죠. 0%는 아닙니다. 물론 아주 작지만. 근데 추락하는 비행기를 탄 경험은 흔히 있는 일은 아니에요. 근데 그 할아버지가 탄 비행기가 추락을 했습니다. 근데 그분은 무신론자였는데 비행기가 추락하는 불과 얼마 안 되는 그 시간 동안에 별의별 생각이 다 들더래요. 자, 내가 탄 비행기가 추락하고 있습니다. 무슨 생각하시겠습니까? 추락하는 그 불과 짧은 시간에 이분이 하나님 안 믿는 분이었는데 하나님 소리가 저절로 나왔다는 거예요. 자기도 놀랬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를 제발 살려주면, 나를 진짜 살려주면 내가 앞으로 정말 착하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찾겠습니다. 근데 그분이 살으셨어요. 비행기가 추락했는데 살기가 안 쉽습니다. 그럼 자기가 신문에도 나왔다고 자랑하시더라고요. 실제로 그분이 나중에 저희 집회를 참석하셨는데 그분이 본인도 놀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대형 병원 있죠. 대형 병원 치고 기도실이 없는 곳이 없어요. 프레이어룸. 자, 병원에서 수술실이 있으면 되지, 약제실이 있으면 되지, 기도실은 왜 있을까요?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병원에서 발동이 되는 겁니다. 아무리 신을 부정하는 부모님도 출근했는데 사랑하는 자녀가 응급실에 실려가서 생사를 다투는 수술을 받고 있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문은 닫혔고 수술이 벌어지고 있고 부모님 밖에 있습니다. 내가 그런 상황에 처했다고 가정을 해보죠. 그때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신을 믿든 믿지 않든 반드시 기도하게 됩니다. 대한민국에서는 그 카톨릭 병원이 좀 커요. 가장 큰 병원인데요. 이 성모 마리아 병원이라고 하죠. 여기도 약간 세인트 병원이 많이 있던데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한국에도 가장 큰 병원 중 하나가 이 카톨릭 병원인데요. 그 강남 성모병원, 한국에서 제일 큰 병원입니다. 그 강남 성모병원에서 나왔던 신문 기사를 제가 읽었는데 어떤 내용이었냐면 이 성모병원, 카톨릭 병원이니까 이제 신부 수녀님들 계시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큰 수술을 앞둔 분을 찾아가서 그분 종교가 뭔지 상관없고 무교든 믿는 사람이건 불교건 기독교든 어쨌든 찾아가서 이렇게 여쭤본대요. 대수술을 하기 전에 저희가 당신을 위해 기도해 드릴까요? 어떤 대답이 나올 것 같습니까? 놀라운 건
종교를 막론하고 다 기도해달라 그런대요. 왜 그럴까요? 사람의 마음속에 뭔가 신을 추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평소에는 그게 안 나오다가 위기 상황이 오면 그게 나오는 거예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어떤 그 특전사, 특전사 계신데, 특전사가 이 비행기에서 그 낙하산을 내고 뛰어내리는 그거거든요. 그 지금 그냥 들으시지만 그거 직접 해보면 되게 긴장됩니다. 근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요. 비행기 문이 딱 열리고 쭈르륵 이열로 서 앉아있대요. 근데 그때 애들의 표정이 정말 가관이랍니다. 왜냐면 진짜 죽을 수 있거든요. 그때 걔네들이 다 뭐 하는지 아세요? 다 기도합니다. 그리고 제가 예전에 학교에서 근무를 좀 했었는데 학생들이랑 같이 이렇게 영화를 보러 갔어요. 전쟁 영화였는데 혹시 보신 분 계십니까? 2차 대전 그 배경인데 퓨리라는 영화 보신 분? 보셨어요? 이 영화가 제가 참 감명 깊게 봤던 이유가요. 단순히 전쟁 씬이 멋있는 게 아니라 전쟁에 참여하고 있는 병사들의 그 내면을 아주 잘 그렸어요. 그 중에 한 장면을 제가 아주 인상적이어가지고 어렵게 찾아서 이렇게 편집을 했는데 뭐였냐면 이 전차부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거든요. 혹시 전차부대 근무하신 분 아시겠지만 전차부대는요 정말 그 생사가요 진짜 사느냐 죽느냐예요. 딱 전차 두 대가 이렇게 대치를 하잖아요. 그러면 1초라도 먼저 발견해서 쏘면 나는 사는 거예요. 그리고 1초, 나는 발견했는데 1초라도 늦게 발견해서 맞으면 다 같이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늘 매번 전투를 나갈 때마다 내가 다음 전투 때는 살 수 있을까? 진짜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그게 얘기잖아요. 근데 그때 병사들이 나누는 대화가요.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제가 편집을 했는데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영화비는 안 받겠습니다. You pray, man. 자, 어떤 상황이냐면 그 보통 전차 부대에는 6명에서 8명 정도 그 승무원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한 명이 이제 죽은 거예요, 전쟁 중에. 그래서 새로운 신병을 받았습니다. 딱 보니까 이 두 명은 고참 병사인 것 같죠? 신병을 받았는데 고참 병사들이 신병에게 뭔가 질문을 해요. 우리 같으면 무슨 질문 하시겠습니까? 야, 너 뭐 체력은 좋냐? 건강하냐? 싸움 잘하냐? 뭐 이런 얘기 물어볼 것 같잖아요. 전혀 다른 질문을 해요. 보십시오. I go to church. You a praying man? I go to church. Who's your nomination order? Episcopalian? Yeah, you are. You're a mainliner, aren't you? Yeah, I am. Are you saved? I'm baptized. See, that ain't what I asked. That ain't what he asked. See, go to what I was. Hey, you gotta listen. Are you saved? 저는 이 고참 병사의 표정이 정말 오래 기억에 남더라고요. 무엇을 물어봅니까? Are you saved? 왜 이걸 물어봤을까요? 너는 내일이라도 죽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사람이 전쟁 앞에, 전쟁은 인류 역사상 가장 심각한 거잖아요. 그런데 전쟁을 앞둔 병사들은 어느 누구든 종교심이 다 올라오는 거예요. 특별한 사람에게만 올라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하나님을 찾으라고 분명히 이 마음을 넣어주셨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이 양심인데요. 양심이라는 것도 너무너무 신기하죠. 여기 사도행전 17장을 좀 찾겠습니다. 로마서 바로 앞에 있죠. 사도행전 17장 27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시미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도다. 자, 사람으로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 발견해야 되기 때문에 멀리 계신 것이 아니에요. 신기한 건 사람이 어느 분야에 종사하든지 간에 그 근본에 들어가면 하나님과 항상 부딪힙니다. 내가 수학을 연구하든 물리학을 연구하든 생물학, 화학,
철학, 문학,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근본에 파고 들어가면 근본은 하나님과 부딪히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항상 가까운 곳에 두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자, 이 종교의 기원과 성장이라는 이 책에 보면요, 이 비렐름 슈미트 교수인데요, 그 교수님의 책에 보면은요, 아, 놀라운 것이 이 아프리카에는 피그미족, 그리고 중앙 캘리포니아의 원주민들, 그리고 북극에 있는 에스키모, 그리고 오스트리아, 호주에 있는 부족들, 뭐 사우스 아프리카에 있는 호텐토트나 줄루족들, 이런 족들을 보면요, 신기하게도 성경을 배우진 않았는데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연구가 딱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 속에 하나님을 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가르쳐 주지 않아도 금방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책의 내용이 이런 내용인데, 자, 그리고 비교 종교학이라는 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 켈로그 박사가 연구한 바에 의하면은 인류의 그 종교는 쇠퇴의 역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일신교에서 다신교로 점점 타락해 간 것이다. 그 대표적인 예가 이집트나 인디아나 차이나 같은 나라들이 그렇다는 거죠. 데이비드 리빙스턴인데 아프리카의 선교사로 유명한 분이잖아요. 영국 분인데 이분의 얘기가 되게 유명해요. 뭐였냐면 아프리카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전도를 했는데 신기한 건 그 사람들과 말도 안 통하고 성경을 가르쳐 주려면 어렵잖아요. 그런데 절대자, 유일하신 창조자에 대한 설명을 굳이 할 필요가 없었대요. 이미 다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기도 놀랬죠. 그리고 이미 죽음 이후의 미래 세계에 대해서는 이미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사람의 영혼에 종교심과 양심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넣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양심 얘기인데요, 로마서 2장을 잠깐 찾아볼까요? 로마서 2장 14절 15절임 14절부터 16절입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좀 어려운 말이죠. 뭐냐면 율법 없는, 여기서 율법은 성경책을 뜻합니다. 성경책이 없는 이방인이 본성적으로 살 때 이 사람은 성경책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뭐가 옳고 그른지를 알게 돼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된다 그랬죠. 15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자, 이 성경을 안 배우고 십계명을 배운 적이 없어도 사람 속에 양심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도덕적인 판단이 딱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유일하게 도덕적이고 책임적인 존재라는 것은 그 근원이 인격적인 하나님이라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자, 잘 아시는 알베르트 슈바이처 박사인데, 슈바이처 박사의 일화에 보면은 이 박사가 어렸을 때 벌에게 쏘였대요. 막 우는데 자기가 막 우니까 이 어머니가 아버지한테 잠깐 자기 아들을 봐달라고 부탁을 하고 자리 비운 사이에 벌에 쏘였거든요. 어머니가 아버지한테 막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벌에 쏘여서 이제 막 울고 있는데요, 평소에 아버지에 대한 안 좋은 감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머니한테 아버지가 막 혼나니까 재밌는 거예요. 근데 막 더 우니까 더 혼나거든요. 근데 그 마음 속에서 무슨 소리가 들렸냐면, 야, 너 왜 아프지도 않는데 계속 우냐? 그런 마음이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양심입니다. 자, 잘 아시죠? 20세기 최고의 지성인이라고 말하는 C.S. 루이스인데 순전한 기독교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어떤 사람이 행동 규범을 위반할 때는, 도덕적인 규범을 위반할 때는 이제 옳고 그름을 따지는데, 예를 들면 당신이 내 아내를 뺏었다, 뭐 내가 맡아놓은 자리를 앉으면 안 된다, 이런 법에는 안 나와 있지만은 만약에 이렇게 무엇이 옳고 그런지를 알려면요, 같이 동의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나는 옳다고 느끼는데 상대방은 그게 무슨 죄냐? 그러면 이게 얘기가 안 되는 건데, 신기하게도
인간들은 옳다 그르다라는 판단 의식이 거의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 옳고 무엇이 잘못되었느냐는 판단 의식을 어디서 가져왔을까요? 짐승은 그런 것이 없어요. 본능대로 향하기 때문에. 그리고 미국의 그 테네시주에 채터누가라는 곳이 있는데요. 그곳에 한 사람이 경찰서에 와가지고 권총을 탁 놓으면서 나를 체포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일이냐 얘기를 들어보니까 15년 전에 나는 이 마을에서 살인을 했는데 아무도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살인한 이후부터 어떤 사람이 자기 뒤를 막 따라오면은 경찰이 따라온 것 같아 보이고 전화벨이 울릴 때마다 자기 잡으러 오는 전화 같았다는 거예요. 호루라기 소리가 들리면 기절할 뻔했다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15년을 살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나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으니까 나를 체포해달라. 이것이 신문에 났거든요. 분명히 아무도 못 봤어요. 가만히 있으면 감옥 안 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양심이 계속 발동을 하는 겁니다. 어떤 두 목회자에게 한 사람이 찾아왔는데 나는 5년 동안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항상 고양이 잠을 잤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잠들 때마다 내가 죽였던 그 사람이 5명을 죽였는데 특별히 다섯 번째 사람은 목을 따서 죽였는데 자기가 잠들 때마다 그 피소리가 흘리는 게 계속 들렸다는 거예요. 양심이라는 것은 분명히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 양심을 누가 줬을까요? 여쭤보죠. 진화론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짐승이 진화돼서 인간이 됐다. 만약에 그게 사실이면 보십시오. 너무 신기한 것이 짐승이 진화돼서 인간이 됐다면은 왜 인간에게만 양심이 있을까요? 진화되는 과정에서 언제 생겨난 걸까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진화된 게 아니에요. 사람에게만 양심이 있습니다. 그러면 양심이 있다는 것은 있다는 거는 누군가 준 거잖아요. 저절로 생겼을 리는 없죠. 우리가 양심에 대해서 교육을 받은 게 아니잖아요. 양심은 교육과 경험의 산물이 아닙니다. 누가 줬을까요? 부모가 준 것도 아니죠. 부모는 양심이 어디 붙어 있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럼 지구가 줬을까요? 지구는 물질계잖아요. 물질에서 인격이 나오질 못합니다. 누군가 준 거예요. 절대적인 도덕적인 기준이 있어요. 어디를 가더라도 나를 따라오고 내가 아무리 죄가 아니라고 발뺌해도 그건 죄라고 지적합니다. 양심의 기능이에요. 그래서 그 양심의 기능이 16절에 나와 있죠. 이 양심의 역할이 이겁니다. 곧 내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는 그날이라. 자, 하나님은 사람에게 양심을 주셨는데 양심의 기능은 사람을 심판한다는 겁니다. 심판할 때, 우리가 심판받을 때 양심은 증인으로 서게 돼 있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다 알거든요. 우리가 양심만 잘 생각을 해봐도 너무너무 놀라워요. 작게 죄를 지면 작게 가책이 생기고 크게 죄를 지면 크게 가책이 생기는 그 양심 도대체 누가 줬냐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짓고 나서 나는 다 잊어버렸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유사한 상황이 벌어지면 또 그 죄가 생각이 납니다. 양심의 가책이 또 올라와요. 나는 잊었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잊지 않으신 겁니다. 양심을 주시면서 너는 반드시 그 죄에 대해서 심판받을 줄 알라고 경고하시는 거예요. 자, 깡패 두목하고 깡패들이 007 영화를 보러 갔어요. 007 영화 보셨습니까? 007. 그의 이름은 The name is James Bond. 자, 항상 제임스 본드가 승리하죠. 위기 상황이 왔습니다. 항상 위기 상황이 오잖아요. 깡패 두목이 영화 보면서 누구 응원할 것 같습니까? 제임스 본드를 응원합니다. 아니, 깡패 두목이면 깡패 응원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신기해요. 마음속에 무엇이 옳고 그런지 아는 겁니다. 도둑놈이라고 좀 죄송하네요. 도둑이 자 일하러 가다가 어디에 걸려서 넘어져서 다리가 똑 부러졌어요. 무슨 생각할까요?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자기도 절대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고 있지만 절대 자기가 잘하고 있다는 생각하진 않습니다. 도둑의 자식이 아버지를 따라서 도둑질한다. 좋아할 것 같습니까? 야, 네가 가업을 잇는구나.
아마 정말 더 싫어할 거예요. 죄는 물려주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에 옳게 살아야 한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억지로 누르면 안 올라옵니다. 자, 그리고 이 무신론자들의 죽음을 제가 조금 연구를 해봤는데요. 자, 아십니까? 토마스 페인, 미국 건국의 아버지죠. 이성의 시대라는 책을 썼는데 온통 무신론적인 이야기로 가득해요. 대표적인 무신론 작가인데 그 사람이 죽기 직전에 했던 말입니다. 내가 만약에 세상을 가지고 있다면 누구에게 주고 싶냐? 내가 썼던 그 책을 다시 출판되지 않도록 해줄 수 있는 그 사람에게. 쉬운 얘기로 죽기 직전에 내가 썼던 그 책을 다 회수해달라는 뜻입니다. 정말 자기가 살고 건강하고 똑똑할 때는 하나님 계시냐 안 계시냐 많은 이야기를 나눴지만은 죽기 직전 가보니까 자기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무신론자들의 죽음 직전에 안 믿길 정말 잘했다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반대로 믿었던 사람이 괜히 믿었다라고 하고 죽음 건너가는 경우도 없어요. 사람은 죽을 때 말이 정직합니다. 무신론자들의 삶을 연구하지 마시고 죽음을 연구해 보십시오. 다음 사람입니다. 영국의 무신론 협회 장이에요. 프란시스 뉴포트입니다. 그 사람이 죽기 직전에 회원들을 모아놓고 했던 얘기예요. 나에게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지 마시오. 나는 그분 앞에 지금 서 있소. 나에게 지옥이 없다고 말하지 마시오. 나는 지금 지옥으로 들어가고 있어. 어리석은 사람들이여, 다시 당신들의 잘못된 생각을 버리고 마음을 바꾸시오. 그의 마지막 말입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볼테르 잘 아시죠? 이 볼테르라는 사람도요 무신론자로 아주 유명한데 그 사람이 했던 말입니다. 내가 20년 동안에 크리스찬 이 기독교는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호언장담을 했거든요. 근데 그의 죽음에 그 볼테르의 이 주치의입니다. 의사인데요. 그 사람에게 했던 말이 공개가 됐어요. 나는 하나님께 버림받았습니다. 만약에 나의 생명에 6개월이라도 연장시켜준다면 나의 가진 전 재산의 절반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울부짖으면서 죽었어요. 그리고 이 볼테르는 이중적인 성격 때문에 이중적인 태도 때문에 많이 비판을 받았는데 이 볼테르가 프랑스 사람이잖아요. 유명세를 타서 미국으로 무신론 강의를 가다가 배가 풍랑을 만났어요. 죽게 된 겁니다. 그때 뭐라고 기도했냐면 자기를 살려주면 하나님을 믿겠다고 울부짖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는지 파도가 가라앉고 무사히 미국에 도착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는 다시 무신론 강의를 했어요. 배에서 죽기 직전에 자기 살려주면 하나님 믿겠다고 종교심이 발동이 됐는데 살아나니까 다시 무신론 강의를 했던 사람입니다. 사람은 양심이 있어서 무엇이 옳고 그런지를 알 수 있는 마음이 와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영혼. 전도서 3장을 찾아볼까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람에게는 영혼을 생각하고 사모하는 그 마음이 있어요. 3장 11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네, 거기까지 읽어보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그냥 지으신 것이 아니라 때를 따라서 아름답게 하셨죠. 사시와 계절을 만드셨기 때문에 여름에는 지금과 같은 여름에는 무슨 과일이 주로 납니까? 수박이나 참외 같은 그런 멜론 같은 물기 많고 수분 많은 것들이 자주 나와요. 겨울에 수박이 나오면 누가 그거 잘라먹고 있겠습니까? 겨울이 되면 먹을 게 없는 걸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보존성이 좋은 과일들이 나와요.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무엇을 주셨다고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겁니다. 자, 유한한 인간이 영혼을 사모할 수 있다는 것도 참 기적이죠. 영원한 세계가 있기 때문에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사람이 원하고
사모하는 것에는 대상이 있거든요. 목이 마르니까 물이라는 대상이 있죠. 사춘기가 되면 자기 이성을 찾습니다. 뭔가 욕구에는 대상이 있으니까 욕구가 올라오는 거예요. 영원히 살고 싶은 그 마음, 영원한 세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대에 영혼이 사람에게 존재한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 중 하나가 바로 사후 세계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좀 어려운 말로 NDE라 그러죠? 뭐의 약자냐면 Near Death Experience, 죽음 가까이의 경험입니다. 이 죽음 가까이의 경험, 의학적으로 심폐 기능이 정지가 되면 의학적으로 죽었다고 판단을 내리는데, 그러니까 심장이 막고 호흡이 멎으면 죽은 거거든요. 분명히 의학적으로 죽었는데 짧게는 몇 분, 몇 시간, 길게는 하루 정도가 지난 다음에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런 경험이 한두 명이 아닌데 그 사람들의 증언을 모아보면 상당히 놀랍습니다. 제가 몇 개를 좀 엮어봤는데, 자, 하버드 신경정신과 사람들이 이 사후세계의 존재를 증명했다는 뜻이죠. 자, 이게 Life After Life라는 책인데 레이몬드 A. 무디 박사예요. 자, 저 사람이 이 책을 썼는데 삶 이후의 삶이죠. 몇 부가 팔렸냐면 위에 보시죠. 1300만 부가 팔렸습니다. 보통 100만 부 팔리면 굉장히 베스트셀러거든요. 1300만 부가 팔렸고 25판이 발행이 됐어요. 거짓말일까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읽었고 실제 본인이 경험한 걸 쓴 겁니다. 저분이 어떤 경험을 했냐면 의사인데, 이제 자기가 그 치료하던 환자가 죽었는데 너무 바빠가지고 이게 처리를 못한 거예요. 이게 사람이 죽으면 그 냉동고에 넣잖아요. 처리를 못해 너무 바빠서 이렇게 덮어놓고 출근을 했답니다. 자기 사무실을 잠가놓고 출근을 했는데 신기한 건 하루 종일 일을 다 보고 돌아왔는데 사람이 살아있는 거예요. 냉동실에 넣었으면 큰일 날 뻔했죠. 근데 더 놀라운 건 그 사람이 자기가 하루 종일 누구를 만나고 다녔는지 다 이야기해줬습니다. 분명히 문을 잠고 나갔거든요. 너무나 놀라서 그게 계기가 돼서 죽었다 살아난 경험한 사람을 다 만나고 다녔습니다. 자기의 경험과 사람들의 경험을 책으로 정리한 게 바로 이 책이에요. 이런 책이 한두 권이 아닙니다. 이 책이거든요. 시간 되시는 분은 꼭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자, 이분이죠. Life After Life. 자, 이분은 모리스 롤링스 박사인데 이분도 의사입니다. 자기가 지옥에 갔다 왔다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Embraced by the Light. 이 책도 이 베티 에디라는 여성분인데요. 이분도 자기가 사후 세계를 분명히 경험했다고 기록하고 있고, The Day I Died. 제목이 참 이상하죠. 이런 제목 쓸 수 있을까요? 내가 죽었던 날.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BBC에서도 방영했죠. Near Death Experience. 어린 아이들도 체험을 했고 많은 사람들이 경험을 했고, 뉴스위크지에 Heaven is Real. 이 사람은 이 기사의 주인공이 이븐 알렉산더라는 하버드 대학에서 14년 동안 전문의, 뇌의학 전문의로 활동했던 사람인데 본인이 그걸 경험을 한 거예요. 그 이야기가 뉴스위키에도 나오고 여러 신문에도 나오고 방송에도 나왔는데 좀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사람이죠. 이븐 알렉산더라는 사람인데요. 자, 영상을 몇 개 보여드리겠습니다. Pam's case is unique in the fact that she had her near death. 이분은 어떤 상황이냐면 이 미국인인데 가수 활동을 했던 여성분이라 좀 유명한 분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그 뇌에서 커다란 동맥류가 발견이 돼서 뇌수술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뇌수술은 상당히 어려운데 모든 몸에 그 대사를 다 죽여놓고 시작을 합니다. 호흡, 맥박, 심장 박동을 다 정지시켜 놓고, 그러니까 당연히 보는 것도 없고 듣는 것도 없죠. 눈은 안대로 가리고 귀는 어떤 그 장치로 꼽아놔요. 들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죠. 수술이 진행이 됐는데 수술이 다 끝나고 나서 의사들을 깜짝 놀라게 한 게 그 사람이 의료진이 아니잖아요. 의학적인 지식이 없는 분인데 자기 수술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는지, 의료진들이 무슨 대화를 나눴는지 그걸 그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 내용인데요. I
death experience at a time that she was fully instrumented and under medical observation. And I think if you wanted to construct a... What we're looking at is the aneurysm that she had, which is at the very base of the brain. This is the balloon that can burst and cause this incredible catastrophe in the patient's brain. Why is this so difficult in this particular case? I think probably easiest to see here by when you look at this plastic model of the head and we turn it around and we take out the top of the brain, what we're really talking about is that aneurysm is all the way at the very base of the brain. And that is why it's so incredibly difficult to get there. So you have to go somehow through the skull, because remember the face is here and the neck is down here, to get down to this very difficult spot. When we look, what we want to do is we want to bring that brain to a halt. We don't just want the brain to be asleep, we want the metabolic activity of the brain to stop. Every measurable output that the body puts out really disappears completely, so that you have no measurable neuronal activity whatsoever. Prior to the operation starting, a lot of activity goes on. The patient is put to sleep, the eyes are taped shut. There are little clicking devices put in each ear in order to monitor the brain. The patient is then completely covered. The only thing that's really exposed is the area of the head where we work. And I remember the top of my head tingling, and I just sort of popped out of the top of my head. And I was then looking down at the body. I knew it was my body, but I didn't care. My vantage point was sort of sitting on the doctor's shoulder. I remember the instrument in his hand. It looked like the handle to my electric toothbrush. I had assumed that they were going to open the skull with a saw. I had heard the term saw, but what I saw looked a lot more like a drill than a saw. 자, 이분이 뭐라고 합니까? 분명히 들었다 그랬죠. 근데 들을 상황이 아니거든요. 근데 자기 생각에 분명히 톱이라 그랬는데 내가 보기엔 저게 톱이 아니라 드릴인데 근데 나중에 의료진이 보니까 진짜 톱이 아니라 드릴같이 생기긴 생긴 거예요. It even had little bits that were kept in this case that looked like the case that my father stored his socket wrenches in when I was a child. And I remember distinctly hearing a female voice saying, "We have a problem. Her arteries are too small. Try the other side." It seemed to come from further down on the table. I do remember wondering, what are they doing? Because this is brain surgery. And what had happened was they accessed the femoral arteries in order to drain the blood. And I did not understand that. In the process of my study, I went and interviewed Dr. Spetzler and looked at his operative report, and I found that what she saw from her out-of-body experience seemingly corresponded very accurately to what had actually occurred. She looked at the bone saw that was being used to cut open her skull during the operation between Dr. Spetzler and the cardiovascular surgeons who were cutting into her legs to hook her up to the heart-lung machine. When the cardiac surgeon incised her right groin, she found that her veins and arteries were too small and she had to go over to the left side. And there was some conversation at the time between the doctors. Pam accurately recalled hearing that conversation. At that stage in the operation, nobody can observe, hear in that state. And I find it inconceivable that your normal senses, such as hearing, let alone the fact that she had clicking modules in each ear, that there was any way for her to hear those through normal auditory pathways. So again, this is very suggestive of the fact that there was some sort of extrasensory perception or out-of-body experience or whatever occurring at the time that was allowing Pam to hear accurately and seemingly see accurately what was going on in the operating room at the time.
NDE를 경험한 사람이 미국에서 1900년 동안 1900년대에만 약 1500만 명이 경험했다고 이야기해요. 절대 적은 숫자가 아니죠. 죽음 이후에 정말 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 거짓말로 만들고 그런 주장하셔야 됩니다. 죽음 이후에 정말 끝이고 아무것도 없다면 이분은 지금 다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분들의 이야기는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 못 보여드리는데, 자, 사람에게 영혼이 있다. 분명히 존재합니다. 영혼이 있기 때문에 종교심, 하나님을 인식하고, 숫자가 없고 집이 없고 다른 것은 없는 민족은 있지만 신이 없고 종교가 없는 민족은 없다. 이런 연구가 있어요. 아무리 미개해도 신을 추구하는 마음은 어느 사람에게도 들어가 있습니다. 종교심이 있으며 사람에게는 양심이 있어요. 그리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그리고 우리 시대에는 특별히 의학이 발달하면서 죽음 이후의 세계까지 생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배우지 않았던 미개한 민족의 사람들도 굳이 성경을 가르쳐주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존재와 앞으로 다가오는 죽음 이후의 세계는 이해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요즘 시대 사람들이 하도 안 믿으니까 이런 경험까지 주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또 하나의 증거. 자, 사람에게는 영혼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두 번째는 만물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요 이야기까지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사람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마음을 주셨는데요. 자, 이렇게 한번 가정을 해보죠. 자, 주사위가 있습니다. 주사위를 한번 던졌는데 얼마가 나왔죠? 1이 나왔습니다. 한번 더 던졌어요. 던져라. 네, 1이 나왔죠? 또 1이 나왔습니다. 계속 1이 나와요. 자, 이거 우연이에요? 조작이에요? 자, 이런 주사위 가지고 4개 하자 그러면 4개 하시겠습니까? 네. 뭔가 규칙과 질서가 있다는 것은 분명히 어떤 힘이 개입이 됐다는 뜻이에요. 자, 그리고 벽돌을 내가 무작위로 던졌는데 버킹엄 궁전이 되었다. 그 말을 누가 믿겠어요? 우연히는 사실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조금만 공부해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너무나 놀라워요. 너무나. 정말 공부해보면요. 보십시오. 같이 읽어볼까요?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자, 이 문장은 둘로 나눠져 있습니다.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우리가 있는 이 집도 누군가 만든 거예요. 누군가 벽돌 던져서 만든 게 아니죠. 분명한 건축 기술과 지혜를 가지고 만든 겁니다. 나머지 반만 믿으시면 돼요.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왜 이렇게 비교해 놨냐면 집보다 만물은 훨씬 복잡합니다. 간단한 것도 만든 사람이 있다면 복잡한 건 당연히 만든 분이 계신 거예요. 프린스턴 대학의 에드워드 콩클린 박사입니다. 생물학을 전공하신 분인데 그분이 하신 말이에요. 자, 제가 그대로 그분의 페이스북에서 따온 건데요. 생명이 만약에 생명이 우연히 발생했을 만한 가능성을 확률로 따져보면은 쓰레기 더미에서 백과사전, 그러니까 인쇄소가 폭발해서요. 인쇄소가 폭발해서 활자들이 쫙 위로 올라갔습니다. A부터 G까지가. 쫙 올라갔는데 내려오면서 막 찍었어요. 내려오면서 백과사전이 된 그 확률보다 작답니다. 이것이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생물학 교수가 했던 얘기예요. 연구해보면 해볼수록 너무 놀랍다는 겁니다. 이런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닌데 제가 이분 얘기를 좀 보여드리죠. 보십시오. 이분이 혹시 아시는 분 계실 수 있겠는데요. 캠브리지 왕립협회 교수이자 임페리얼 대학의 명예 교수인데 이분이 한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Our universe seems to be defined by a set of numbers which in some sense look special. If we had different numbers, we would end up with a sterile universe. Everything in the universe is determined by the fundamental forces of nature. The strengths of those forces are characterized by numbers called fundamental constants that are so sensitive that if they changed by just a little bit, the universe as we know it wouldn't be here.
For example, if the rate of expansion of the universe right after the Big Bang had changed by one part in a quintillion is one with 18 zeros after it, the universe would continue to expand or collapse back on itself, and none of this would be possible. To illustrate just how small a number one part in a quintillion is, imagine all the grains of sand on this beach. In fact, imagine all the grains of sand in all the world's beaches. That number's probably somewhere around a quintillion. In this analogy, if all that sand represented the rate of expansion of the universe right after the Big Bang, how many grains of sand would I need to add or subtract to wreck the universe? Just one grain, one in a quintillion. That's how precise things had to be for us to be here. But even though the Big Bang was perfectly calibrated, intelligent life would never have formed if matter had spread evenly across the universe. Had it been perfectly smooth, then there wouldn't be any clumps which would gravitate and form stars and galaxies. So we needed slight irregularities in the distribution of matter in the universe. Had those irregularities been much smaller, stars and galaxies wouldn't have formed. Had they been much larger, everything would have collapsed to form black holes. Cosmologists calculated its effect on the evolution of the universe. They realized it had to be very finely tuned indeed. The fine tunings, how fine tuned are they? Most of them are 1% sort of things. In other words, if a thing is 1% different, everything is bad. And a physicist could say, maybe those are just luck. On the other hand, this cosmological constant is tuned to one part and 10 to the 120, 120 decimal places. Nobody thinks that's accidental. But even with the right distribution of matter throughout the universe, life would still never have formed without a complex series of processes inside stars that converted helium and hydrogen into heavier elements like carbon that form the basis of all living beings. The scientists were between a rock and a hard place. Their own discoveries were pointing them towards an intelligent designer. This is its dislike of mixing religion into physics. I think they were somewhat afraid that if it was admitted that the reason the world is the way it is has to do with our own existence, that could be hijacked by the creationists, by the intelligent designers. 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저는 좀 그 자연과학을 좀 많이 공부해서 그런지 좀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게 편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자, 하나님은 분명하게 계시든지 계시지 않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제3의 선택은 없죠. 계시든지 계시지 않습니다. 둘 중 하나인데, 하나님이 안 계시다라고 가정을 해봐서 이야기를 하려면 이 확률을 다 넘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고 모든 것이 우연이다라고 생각을 하려면, 아까 우리가 봤던, 사실 이런 것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데, 그 모든 확률적인 찬스를 다 넘어가야 돼요. 그것을 믿겠다라는 의지입니다. 근데 이분들은 천문학자고 물리학자잖아요. 저 생물학자의 영상도 가지고 있는데, 단백질 하나가 DNA를 포함한 생명체 단백질 하나가 합성될 확률은 10의 150승분의 1입니다. 우주과학, 자연과학뿐 아니라 생물학까지 내려가면 저절로 생기는 건 아예 불가능한 거예요. 그럼 보십시오. 우연이 됐다라는 가정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과학을 했다면. 그럼 보십시오. 이 가능성이 분명히 없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계십니다. 내가 아무리 부정하고 싶어도 하나님은 계시다는 것을 우주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주는 정밀하게 조정되어 있는 건데, 확률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하나만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우주 상수가 10의 120승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이게 어느 정도 작은 확률인지 잘 감이 안 오시니까 어떤 수학자가요, 미국의 텍사스주가 있죠. 텍사스 주립대 교수가 계산을 했는데, 수학 교수가요. 텍사스 주가 꽤 큽니다. 그 영국 땅의 한 두 배 될 거예요. 주 하나가요. 근데 그 텍사스 주에 약 60cm 정도로 동전을 가득 채웠어요. 주에 빡빡하게 모든 빈틈없이 그 중에 단 하나의 동전에다가 빨간색 채웠습니다. 눈을 가리고 더듬더듬 찾았어요. 그 빨간 걸 찾았습니다. 그 확률이 얼마인지 아세요? 10에 17승분의 1입니다. 이 확률이 얼마나 작은지 아시겠죠? 점을 100개를 찍었습니다. 1cm 그 평방센치에다가 100개의 점을 찍고 하나 점을 선택했는데 내가 원하는 그 점이 나올 확률은 10에 2개분의 1이에요. 이 작은 점을 지구 전체에 찍으면 10에 30승분의 1이 나옵니다. 이 점을 우주 전체에 찍으면 10에 80승분의 1이 나와요. 불가능합니다. 우주가 저절로 되었다는 걸 믿으려면 우주에 점을 찍고 내가 원하는 그 점 하나를 선택했을 때 그 점이 나와야 된다는 걸 믿어야 돼요. 근데 그것은 우주 상수 하나만 얘기를 드린 겁니다. 불가능해요. 재밌는 영상 하나를 보여드릴 텐데,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제식 훈련 해보셨죠? 네. 자, 이게 과연 아무렇게나 해도 이렇게 되는 건지 정밀하게 조정되어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연습했을까요? 이런 걸 보고 미세 조정이라 그러죠? 여쭤보죠. 저 제식 훈련이 더 복잡하게 조정되어 있나요? 우주가 더 복잡한가요? 우주가 훨씬 복잡합니다. 저 사람들이 그냥 저날 처음 모여가지고 했는데 저렇게 됐다, 아무도 그 말 믿지 않습니다. 질서와 법칙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존재에 대한 증거는 모든 만물은 스스로 창조될 수 없다는 것은 이미 증명됐습니다. 무에서는 아무것도 나올 수 없는 거예요. 진화론도 물질에서 유기물이 발생되고 유기물에서 생명체가 나왔다고 가정을 하는데, 그럼 그 유기물과 물질은 어디서 나왔느냐? 설명을 못합니다. 그걸 제1원인이라 그러는데 제1원인은 과학자들도 설명을 못해요. 정교한 건물의 건축자나 설계자가 필요한 건 당연하고, 우리는 부인할 수 없이 놀랍게 설계된 세계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과학자들, 지구과학자들이 밝혀낸 바에 의하면 사람이 지금 살 수 있는 조건이 약 20만 가지가 넘어요. 19만 9,999가지가 만족이 됐는데 단 한 가지, 태양이 없어요. 사람이 못 삽니다. 20만 가지라면 20만 가지의 조건이 모든 것이 다 엔드로 연결돼야 돼요. 확률에서 엔드는 곱하기로 넘어갑니다. 어마어마한 확률로 낮아지는 거예요. 20만 가지의 조건을 다 만족시키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제가 예전에 운전을 하다가 옆에서 놀라운 광경을 하나 봤는데, 여러분도 운전하다 잘 보시죠.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운전을 하다가요, 옆에 정말 커다랗게 크기가 한 수십 미터는 더 될 거예요. 아주 크게 구 모양이 떠 있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저게 도대체 뭘까? 자세히 가까이서 봤더니요, 살짝 끈으로 이렇게 묶어놨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되게 신기했어요. 멀리서 보니까 정말 이 커다란 공이 굉장히 컸거든요. 한 2, 30m 위로 이렇게 떠 있는 것 같았는데, 제가 그거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야, 참 재밌게 잘 만들었다. 떠 있는 것처럼. 그런데 만약에 이런 가정을 해볼까요? 이 공 모양에 나무가 자라요. 나무가 자라고 심지어는 사람이 돌아다닙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밑에도 사람이 달려있어요. 더 놀라운 건 돌아갑니다. 적당히 기울어져 있어요. 무려 속도는 시속 10만 8천. 자전 속도는 1660km인데 1초에 30km를 가거든요.
자, 만약에 이런 모습을 제가 지나가다가 봤다면 무슨 생각했을까요? 큰 공 모양이 위에 떠 있는데 돌아가면서 사람이 거길 돌아다녀요. 도대체 저게 뭐야? 그 생각하겠죠. 야, 저거 누가 만들었어? 그 생각하지 않겠어요? 야, 참 저절로 됐다. 그 생각 누가 하겠습니까? 근데 이게 더 복잡합니까? 지구가 복잡합니까? 우리는 실제로 이런 것을 눈으로 보고 배웠어요. 놀라운 건 놀라지 않습니다. 진짜 밑에 사람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안 있어요? 이거 억지인가요? 진짜 붙어 있잖아요. 돌아가잖아요. 10만 8천 미터로 달려가잖아요. 제가 생각하기를 왜 하나님이 지구 만드실 때 옛날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이렇게 평평하게 만들 수도 있었겠죠. 그럴 수도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시니까. 근데 왜 이렇게 안 만드시고 진짜 이렇게 만드셨을까? 우주 과학이 발달하면서 지구가 우주 공간에 떠 있다는 거 밝혀졌죠. 떠 있는 것도 놀랍잖아요. 매는 것도 아니고 선반이 오르는 것도 아닌데 떠 있는데 구모양에 돌고 23.5도가 기울어져 있어요. 23.5도가 안 기울어져 있으면 사람이 못 사는 거 아시죠? 왜 하필 23.5도일까요? 과학자들은 한마디로 대답합니다. 사람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게 어려운 말로 인류지향 원리예요. 최근에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던 스티븐 와인버그라는 사람이 인류지향 원리를 주장했는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구상에 있는 그 모든 법칙, 숫자, 상수, 왜 하필 그 상수여야 되냐? 사람이 살아야 되니까. 간단하죠. 모든 것을 사람으로 중심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23.5도가 안 기울어져 있으면 계절이 안 생깁니다. 야, 그럼 항상 봄인데 가서 살면 좋겠다. 좋아할 게 아니라 식물이 못 살아요. 지구 자전 속도가 시속 1660km인데 160km일 수도 있고 16660km일 수도 있잖아요. 160km면 낮과 밤이 10배로 늘어납니다. 하루가 240시간이 돼요. 120시간의 낮을 보내셔야 되고 120시간의 밤을 보내야 됩니다. 실컷 잤는데 아직 밤이에요. 10배로 빨라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루가 2.4시간이 돼요. 1시간 자려고 씻었는데 낮이 됐어요. 출근하려고 옷을 입었는데 밤이 됐어요. 왜 하필 이 속도로 유지가 될까요? 사람이 살아야 됩니다. 결론은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면 모든 것의 답은 다 해결됩니다. 부정하니까 무엇에도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1660km로 달리기 때문에 하루가 24시간이죠? 놀랍게 8시간, 8시간, 8시간으로 나누어집니다. 사람은 8시간 잠자고 8시간 일하고 8시간 여가 생활을 보낼 때 가장 행복합니다. 왠지 사람을 위해서 디자인된 것 같습니다. 이런 자료들은 사실 굉장히 많은데 오늘 시간이 다 된 관계로 제가 더 이상 설명은 좀 드리기가 어렵고요. Is God a mathematician? 신은 과연 수학자인가? 이런 책도 있고 이 수학에서 발견한 창조주는 제가 개인적으로 읽은 책인데 수학은 발명일까 발견일까? 발견입니다. 제가 한 예를 들어보죠. 혹시 죄송합니다. 자꾸 수학 얘기를 해서 허수라는 게 있거든요. 제가 정말 충격받은 게 허수라는 게 이제 이미지너리 넘버라 그래가지고 실제 존재하지 않는 수예요. 예를 들면 어떤 수를 제곱하면 항상 양수가 되거든요. 자꾸 괜히 얘기했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허수라는 것을 실제 존재하지 않는 수인데 이론적으로는 가능하거든요. 근데 수학자들이 일단 필요하니까 정의는 내렸어요. 근데 놀라운 건 물리학, 양자 역학에서 실제 아이가 존재하는 걸 발견해낸 거예요. 그러니까 수학자들은 이론적으로 만들어낸, 이론적으로 이제 있다고 약속을 했는데 나중에 물리학이 발달하니까 실제 양자 역학에서 아이가 들어갑니다. 원래 있었던 순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연구하면서 소름이 돋았는데 너무 어려워서 소름이 돋으시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책은 굉장히 많은데요. 자, 폴 디락이라는 이 영국의 천재 물리학자죠.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사람인데 만약에 신이 존재한다면 그는 위대한 수학자이다. 왜? 연구하면 할수록 질서와 법칙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간이 다 된 관계로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은 결코 자주 주어지지 않습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냐. 무조건 믿으라는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다. 알아보고 확인해보고 따져보고 하나님은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셔요. 내 인생에서 일주일은 결코 긴 시간이 아닙니다. 마음과 시간을 내면 분명히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을 아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꼭 참여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성경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을 주시고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또 함께 여러 가지 교훈을 나눴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항상 참석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깨닫고 또 인생의 해답을 얻으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돌아가는 발걸음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내일도 함께 해서 성경을 배우는 시간 갖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마쳤습니다. 내일도 조금 일찍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세요.